아시겠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쪽인데 이것도 이제 정부의 정책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정부의 정책하고.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쪽의 기준에서는 뭐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뭐 인기가 조금 지지율이 약간 뭐 낮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굉장했죠, 인기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기준에서 이제 강달락이죠. 야, 실리콘밸리 쪽으로 돈을 모아. 미국으로 돈 모아. 응? 강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 미국 쪽의 기준은 강달러를 선호해서인지, 아니면 강달러를 선호하지 않지만 지금의 추이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는 거에 대해서도 또 시비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아니야. 경기가 좋을 때에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든 약세를 띠든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일반적인 경제학 논리상은 미국 경기가 좋으면 달러 가치가 당연히 강세를 띠는 게 옳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을 때에는 원화의 강세가 당연히 나와야죠. 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갔고 뭐 IMF를 벗어났고 선진국으로 올라갔고 끝내주는데 근데 결국은 원달러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열어놨다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계속 돌고 있었죠. 경기가 무지하게 좋아졌고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성장했다는데 왜 원화의 가치는 성장을 안 하냐고.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달러 대비해서의 환율을 어느 정도 일정 범위 1100원대에서 유지를 할수 있게끔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가능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무너져 내렸죠. 언제요? 2004년 4분기부터 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1140원의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옵니다. 원화가 강세를 띈 거죠. 그럼 원화가 강세를 띄었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졌느냐? 아니지. 랠리가 나왔잖아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옵니다. 그때 글로벌 시장이 다 강세를 띄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릴 정도로 긍정적이었는데 달러는요. 우리나라 원화 900원을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유로 앤 파운드, 캐나다 달러, 크로네, 스웨덴의 아우 죄송합니다. 스웨덴 화폐 프랑, 스위스 프랑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6대 1의 비중으로 6대 1의 비중으로 100의 기준이 설정된 게 아니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6대 1의 비중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게 2000년 당시의 기준입니다. 유로 GDP, N 일본의 GDP, 영국의 GDP, 캐나다의 GDP, 그리고 스웨덴의 GDP, 프랑스의 GDP 이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GDP 비중만큼을 경제 규모의만큼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해서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에 또 엔에 영국 파운드에 요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뭐 100을 넘겼다가 뭐 50으로 내려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캐나다 달러나 뭐 아니 스웨덴이나 프랑스 쪽은 의미가 없고 그죠? 근데 유럽이나 영국은 깐깐하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나 미국이 큰 형이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지 중동에서 볼 때는 미국이 얼마나 빈정상한 나라겠어요. 그잖아요. 미국이 유럽에서는 막내 동생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역사도 얼마 안 되고 이민자들이 만든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영국 쪽에 이런 외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미 달러 가치가 오른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제 미 달러 가치가 강한 건데 일단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달러 인덱스는 강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일부 해요. 근데 그게 100%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부정적이면은 예?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고요. 달러 인덱스의 흐름. 지금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100을 넘기던 그 시점의 흐름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글로벌 시장이 악영향을 받은 상태가 없었어요. 100을 넘겨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겼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1200원대를 계속 유지한 경우도 없어요. 최근의 흐름일 뿐이죠. 그죠? 그리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달러를 금리를 올릴 때죠. 금리를 올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띕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려. 근데 달러 인덱스는 약세야.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가 무조건 강세를 띈다? 긴축을 단행하고 테이퍼링을 단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에서는 가장 확연한 게 일본 엔화에 대비해서의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일본 엔화에 대비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일본 엔화가 정점에 달했을 때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엔화가 강세를 띄고 달러가 약세를 띄었죠. 그래서 124엔이나 줘야 1달러를 샀단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때는 달러가 강세를 띄고 엔화가 약세를 띌 때요. 달러가 강세를 띄고 엔화가 약세를 띌 때입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세를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강세를 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달러가 약세를 띄었다. 달러가 약세를 띄던 그 시점이 뭐예요? 달러가 약세를 띄던 시점이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브러스 터지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그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띌 때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연출이 된 거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긴축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 그리고 테이퍼링을 진짜 단행했을 때, 그리고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을 금리 인상 시기에 적절하게 조정을 한 거죠. 일본하고도. 근데 지금 이 환율이 엔화하고의 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엔화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엔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띄죠. 엔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띈단 말이에요. 달러가. 요거는 달러가 약세를 띄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려줬을 때 달러 강세를 띈 거고,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엔화가 상대방 약세를 띄는 거죠. 그러면 이 엔화가 약세를 띄었을 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예를 들면은 예전 방식의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지금은 반도체 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당시 2007년도 이럴 때에는 일본 엔화하고도 가격 결정력을 경쟁력을 가지고 가격의 경쟁력. 그 당시에 일본의 PDP인가요? 지금 LCD 기준인데 그 당시에 PDP 같이 구동이 돼 있었죠. 어찌됐건 가전에서도 가격 경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띌 때 어떻게 돼? 이때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띌 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강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를 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를, 달러가 강세를,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 우리나라 원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는 유로나 이런 쪽 말고 일본 엔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2007년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띄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띈다. 그것도 연동되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연동되는 경우가. 다시금 그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요 기준에 인덱스 자체의 흐름은 어때요? 2004년 6월부터 2007년 이때까지, 예, 이건 엔화고, 잠시만요. 요 기준에 인덱스 자체는 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엄청난 강세를 띄지는 않죠. 인덱스 자체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기준을 잡을까요? 그래봐야 엄청난 강세를 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띄었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와중에 요 기준들은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3년 이후에 이렇게 달러 강세를 띄는 기준에서는 엔화 대비해서의 강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엔화 대비해서. 엔화 대비해서 지금도. 엔화 대비해서의 강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띄는 거고 그 인덱스가 강하다고 우리나라의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달러가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엄청난 강세를 띄는 것도 아닙니다. 제한적입니다. 결론은 가장 쉽게 얘기해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악영향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건 없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띄어서 글로벌 증시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세를 띄었다고 해서 글로벌 증시가 여기서 깨졌나요? 아니죠.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이게 이제 엔화와 인덱스의 그 흐름인데 달러와의 기준인데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띄었다고 해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띈다고 해서 엔화 대비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이 나오나요?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띄었다고 해서 폭락이 나오나요? 없죠. 없어요. 다만 요 기준의 자동차도 이제는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달러 엔화가 강세를 띌 때 이 당시에는 현대차 기아가 기술력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일본차하고 경쟁해서 사실 밀렸단 말이야. 가격 경쟁에서 약간 밀리고. 그런데 엔화가 월등한 강세를 띠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현대차는 또 기아는 수익 구조죠. 왜냐하면 요 당시에 1달러에 차 한 대 파는 일본은 1달러에 차 한 대 팔아가지고 124엔을 받아다가 월급 주고 원 재료 비용을 다 나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요 당시의 기준은 차 한 대 1달러에 팔았다가는 75엔뿐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 1달러 50센트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1달러 받던 현대하고 기아하고 가격 경쟁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현대 기아가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엔화의 약세. 이게 엔화의 약세거든요. 이 부분이. 엔화의 약세를 뗐을 때 현대차 기아가 계속 조정받고 깨고 내려오는데 방송에서는 실적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젠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결국은 정점을 찍고 이제는 진단키트가 조금씩 사용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예상치가 나올 때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를 띄어서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치가 있는데 와 현대차 기아 저평가 상태 이렇게 해서 무너지신 분들이 많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의 현대차 기아는요 이 당시에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R&D 비용 늘리고 또 유럽이 아닌 비유럽 동구권 유럽 그런 쪽에 또 인도 이런 쪽에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놓고요. 그리고 빠르게 대처를 한 게 있죠. 2000년 들어서 2차 전지 움직임의 랠리가 민주당 쪽에 승기가 잡히는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친환경이란 말이죠. 신재생에너지. 공화당 쪽은 공식적으로 전통에너지에서 정치자금 후원을 받고. 그러면 정책이 달라져요. 공화당 쪽은 야 환경세 부과 안 할 테니까 그냥 개발해. 석유건 석탄이건 환경세 부과 약하게 해줄 테니까. 미국은요. 민주당 당선되자마자 뭐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죠. 탄소 배출권? 환경세? 난리가 났죠. 그 정책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정책 자체가. 그래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2021년도에 더더욱 그렇게 되면서 기존부터 계속 개발하던 전기차, 수소. 특히 전기차는 지금 매출의 1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 부분이 엔화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일본은 이렇게까지 엔화가 강세를 띄어서 수출주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율을 유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은 인구가 1억을 넘죠. 1억 월등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다 떠나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라는 거는 달러가 유로화 대비나 파운드화 대비 어마어마한 강세를 띈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그 흐름은 대부분이 엔화에 연동돼 있다.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책을 필 수 있는 엔화 대비 달러, 달러 대비 엔화. 마음대로 정책을 필 수 있는 쪽의 기준에서 환율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안화의 평가 절하, 절상 이런 부분도 달러 대비해서의 기준인데 달러 인덱스는 영향을 안 주죠. 그럼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나올 때 2015년도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출렁했던 거는 아시아만 흔들립니다. 어느 쪽? 동남아 쪽.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붙어있는 쪽.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격 경쟁력이 붙어있는 쪽이 제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라면은 그냥 막연하게 달러 인덱스가 강해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아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전혀 그거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띌 때 예전 같으면 자동차는 이러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엔화가 약세를 띠더라도 엔화, 일본 제품하고 경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차별화가 돼 있죠. 또 가격 결정력이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2003년 랠리 때의 조선주들. 세계시장에서 조선주들의 기준에 실질적으로는 그때 일본하고 거의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톤수 기준으로 조금 더 가지고 왔던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에 그때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랠리가 나온 것처럼 지금은 IT 쪽이 반도체가 일본하고 환율 경쟁을 하는 가격 경쟁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IT의 성장성 실적은 엔화의 약세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버거운 수준이 없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엔화가 약세를 띄고 만약에 엔화 대비 우리나라의 원화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강세라면은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수혜를 받죠. 엔화 부채가 많은 쪽은 수혜를 받죠. 그죠? 그리고 외화 부채가 많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달러 부채가 많아. 비행기를 다 돈 빌려서 산 거니까 사실상. 그러면 달러와 이자가 비싸잖아. 우리 원화가 계속 올라가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에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이 흐름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와 있지만 이 흐름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평균치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1,100원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요 정도 환율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버겁진 않다. 1,200원대에서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요 정도의 강세를 띄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엔화가 요 정도의 약세를 띄고 있다 한다면. 이게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그건 문제되죠. 1,300까지 올라왔던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훅 치고 올라왔던 여기서 그래갖고 갑자기 장땅 보면 막 이렇게 올라와. 이게 뭐예요? 원화 가치의 훼손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지금은 달러 인덱스 강세에 연동되어 있는 일정 범위의 흐름이고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를 띠는 게 아니고 일본의 엔화는 요 위치를 지금 넘기고 있어요. 요 위치를. 그잖아요. 2007년도에 그 위치를. 물론 이제 우리는 이때가 약세 기준이고 뭐 여러 가지 반대 기준이 형성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엔달러 환율 이것도 좀 길어졌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에 대한 지표를 만든 거고 그 6개 통화의 가치 산정 부분은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로나, GDP 비중만큼의 비중을 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달러의 강세는 엔화에 대해서 이 인덱스를 설정할 때에도 엔화에 대해서의 강세냐 약세냐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등락률에, 포지션의 부분에. 지금은 엔화 대비 상당한 강세를 띄고 있는데 그게 일본과의 뭐 정치적이 됐든 경제적이 됐든 대화가 되고 서로 맞아떨어지는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흡수돼버리면은 일본 완전히 저 골 때려지죠. 미국은 그게 싫죠. 이쪽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한 가운데서 엔화의 역할은
미국과의 역할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인덱스에서 유로나 영국 대비해서 달러가 월등한 강세나 월등한 약세를 띌 수가 없다. 그들이 가만히 안 있죠. 유로나 영국에서 영향력이 오는데.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대해서 확대해서 가지 말자. 왜? 월선 차트, 월봉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 이상의 흐름에서도 시장이 붕괴되거나 하지 않는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띄었다고 해서 시장이 붕괴되거나 혹은 폭등이 나오거나 그런 개념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약세를 띄어도 폭등이 나왔고 강세를 띄어도 강세를 띄었고, 자,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띄어도 2003년 이후에 시장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띄는 과정에서 2007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됐죠. 2008년 이후에 이렇게 흐름이, 오히려 강세 흐름이. 그러고 나서 인덱스 부분 자체가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띄게 되면서 이제 쭉 미끄러졌던 흐름. 그리고 요거 이러한 강세를 띌 때, 여기서 강세를 띌 때 어떻게 했어요? 시장 강화였죠. 강화. 이게 뭔데요? 테이퍼링 단행할 때.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 그러니까 금리하고도 꼭 상관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경제 동향하고도 그 관계가 있지도 않고, 또 일본 엔화가 지금 2007년도에 이 고점을 넘겨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환율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금리의 영향에 환율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크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케이 쪽에 이 월봉 기준 보시고, 니케이 쪽에 월봉,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엔화가 약세를 띠던 이 기준에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IT가 못 갔어요. 시장 대비 수익률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띌 때, 엔화가 약세를 띌 때, 그리고 또 엔화가 또 약세를 띌 때, 또 엔화가 강세를 띌 때, 요 기준점의 흐름에 요 엔화가 요 정도 흘러가고 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돼요? 다시 고점을 넘기죠. 약세를 띄어도 또 고점을 또 넘겨요. 아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니케이 지수고 엔화. 보시면 일본 엔화가 약세를 띌 때 시장은 계속 랠리였어요. 그리고 2009년도 3월 그 정점을 찍고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도 일본의 엔화는 강세였습니다. 일본의 엔화가 강세여도 시장은 올라갔고요. 이때는 폭등 랠리였고요. 약세를 띌 때 폭등 랠리, 강세를 띌 때에도 가격 반발요. 그리고 테이퍼링 때문에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약세를 이렇게 띄어도 시장은 폭등 내리, 약세를 띄어도 폭등. 다시금 이렇게 강세를 띄어도 시장은 어찌됐건 신고가 랠리. 다시 약세를 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얘 때문에 조정받았다, 달러 인덱스 때문에 조정받았다, 시장이, 그건 아니다. 연관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신다면 엔화 가치에 대한 IT나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조선의 가격 경쟁력 이건데 전혀. 그리고 원화의 기준에서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1200원대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1300원 수준에 올라오면 좀 주의를 하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그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라면 정상적인 관점에서의 1300원이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성장을 하고 있고 끝내준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고 뭐 경기성장률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찌됐건 끝내준다면서, 끝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화 강세를 주지 못하고, 특히 요 구간 대비해서 1100원대 대비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원화 강세를 띄죠.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약세를 띄고 있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GDP의 70%가 수출주죠. 원화 약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1300원을 비이성적으로 변동을 줘서 넘길 때, 이런 변동이 나올 때, 그럴 때만 문제가 있는구나 라고 걱정하십시오. 그럼 금리 인상은 호재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채권 그 금리에 있어서 장단기 역전 현상에 대해서 둘 다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역전 현상이
한쪽이 10년물이 꺾이고 2, 3년물이 올라가서의 그 흐름이 아니라 둘 다 올라가는 상태에 2, 3년물이 가파르게 오른 거는 당연히 50bp 오른다니까 단기물의 금리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고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의 흐름은 비이성적인 게 없다. 비이성적인 게 없다. 달러 인덱스 강세를 띄어도 전혀 문제있던 적이 없었고 엔화가 약세를 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기에 충격을 주는 상황도 아니고 원화가 약세를 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적으로 원화 가치가 훼손될 정도의 그 흐름의 기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디서도 부정적인 걸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 부분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의 흐름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CRB라고 있습니다. CRB라고 있는데 그 CRB는 뭐냐면 원자재들을 품목을 묶어서 23개인가요? 그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 23개 이제 평균 인덱스를 내는데 일반적으로 유가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인데 대부분이 그냥 CRB 차트 그 흐름이 그냥 유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 부분도 이제 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일단은 WTI는 2005년도부터 나와요. 두바이유를 볼까? 2003년 이전 거. 똑같은 기준이니까 두바이유를 한번 볼게요. 두바이유. 뭐 브렌트를 봐도 되고 두바이유를 봐도 되고. 이쪽이 다 나오나? 얘는 현물인데. 현물로 봐도 상관없어요.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 요 기준에 어떤 걸 놓고 보시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로그 차트로 놓고 봐야 돼. 로그 차트는 퍼센테이지 기준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그 다시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흐름인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상적인 수요입니다. 이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시장에 조정을 받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왔고 그러나서 이때 이제 뭐 랠리의 흐름만큼의 조정이 있었던 거고 그러나서 고점을 넘기죠. 여기서. 근데 이게 뭐냐면 정확히 2007년 9월에 금리 인하를 합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뭐예요?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해서 부양한다는 거죠. 그럼 원자재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겁니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들만의 시장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있고 또 두바이에도 현물시장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던 쪽에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오버슈팅 나오고 거기서 물량 털리고 그러나서 이제 2008년도에 리먼의 핑계로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일단 이미 벌써 서브프라임이 불거진 거는 여기서 불거진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금리를 내린 거는 여기서 내린 거고요. 그러나서 베어스턴스 세계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이 망한 거는 여기서 1분기에 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먼이 망한 거고 그 다음 메릴린치. 그러면 엄청나게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온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엄청나게는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2003년 바닥 대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요 흐름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만큼 더 올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를 놓고 봐야 돼. 22불에서 77불까지 올라온 거 대비 77불에서 136불이면 더블이잖아요. 더블도 안 되잖아. 얘는 더블만 되나 엄청나지. 그러니까 이거를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률의 비율이 다릅니다. 이 랠리 속에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금리의 역할이 가장 단순해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나온 거고 그 수요에 의한 랠리였고 이때 뭐 전략비축률을 푼다부터 해서 금리가 100불 간, 유가가 100불 간다부터 해서 근데 그것이 악재냐 했을 때 윤종도 혼자만 호재라고 떠들고 다녀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악재입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수급이 수요의 논리로 의해서 가는데 그리고 금리는 정점에 달았지만 계속해서 금리 정점 이후에 조정받았잖아요. 그러나서 다시 돌리는데 지표가 나빠지지 않았거든. 금리가 정점에 달았을 때 더 이상 안 올리더라도. 응? 결론적으로
이 이후의 흐름에서 오버슈팅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범위부터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금리의 그 시장 논리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그러면 요 부분에서 다시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우고 2003년 이후에서의 흐름을 쫙 놓고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뭐가 쉽냐면 자 봅시다.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기가 좋아졌을 때 랠리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버슈팅을 때려놓은 거고 그러고 나서 금리를 급격히 내릴 정도로 경기가 완전히 붕괴가 되죠.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지. 경기가 박살났는데 무슨 수요가 있어. 근데 여기는 왜 올라가요? 달러 인덱스의 약세. 그게 약세가 엔화 대비 약세인데도 어찌됐건 인덱스의 약세. 결제 통화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동 애들이 1달러에 1리터에 1리터를 1달러에 판다고 했을 때 빵을 하나 사 먹다가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빵을 반 개뿐이 못 사 먹어. 야 배째 경기고 나발이고 100불에 사가. 안 그러면 안 팔아.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서 올라간 수요가 아니죠. 달러 인덱스 결제통화의 약세인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펀드에 돈이 안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펀드에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마케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증권사하고 운영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잡아요? 랩 상품으로 기준을 잡죠. 자문사가 자문해 주는 대로 편입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문사로 돈이 몰립니다. 1위병 자문사로. 막 조단위 이상 막 10조 많이 땡기는 데는. 근데 그들이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때 리먼 터지고 나서 바닥 찍고 글로벌 경기가 돌리는 거는 유동성 때문에 돌리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서 돌렸나? 경기가 좋아져서 돌렸으면 이때 당시에 금리를 올려야죠. 근데 아니죠. 유동성을 계속 지급하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엔화의 강세 때문에 자동차가 엄청난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기아가 14배 오르고 현대차가 7배 이상 올라와요. 그거 이외에는 차화정 릴리잖아요. 화학정유가 올라옵니다. 화학정유가 이때 왜 올라갔느냐. 핑계거리가 얘는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핑계거리가 있었죠? 야, 있잖아. 자고 일어났더니 재고자산이 가치평가에서 올라갔다. 재고자산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차화정 랠리의 기준이 잡힌 거예요. 화학정유의 랠리. 그렇게 해서 롯데케미칼 14배씩 올라오고 고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은 요 기준에서 요 기준에서 그 다음 범위의 유가의 흐름 그 흐름 자체를 또 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흐름 자체하고 요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주말에 좀 쉬셨으니까 주말에 좀 쉬셨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유가가 급락을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차화정, 화학정유는 지금의 어떤 거요? 농담해 해라. 지금의 얼마 전까지의 바이오주들 폭등랠리 나온 것처럼 유가의 상승이 수요와 공급이 아닌데 수요에 의해서 강세를 띠는 이런 시점이라면 이때 화학정유가 엄청난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이 아니라 재고자산의 가치 재평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단 수급 논리로 땡긴 거고 자동차는 실적 개선이었고요. 엔화의 약세 때문에 강세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랠리 유가가 강세를 띠든 말든 랠리라고 이 당시에도 강세를 띠어도 랠리인데 지금의 그 유가 강세를 무슨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폭락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폭락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아유 아시잖아요.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2013년도에 테이퍼링 단행한다. 그리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띠고 약세를 띠고 달러 강세를 띠죠. 결제통화의 강세. 그렇게 해서 결제통화가 강세를 띠니 그러면 결론은 상품 가격이 하향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서 15년도에 금리를 진짜 올릴 거야. 라고 해서 그러면 달러가 또 강세를 띠겠죠? 결제통화의 강세. 근데 그 하락률이 이제 과도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과도하게. 그리고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뭐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농담이 아니라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그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이건 뭐예요? 결국은 수요의 논리입니다. 이때 달러 인덱스가 뭐 엄청난 약세를 띄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수요에 의해서. 그럼 2016년 이후에 화학 종류가 아니야 폭등했죠. 2차 전지로 LG화학이 간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2차 전지로 간 게 아니라 뭘로 갑니까? 실적 랠리로 갑니다. 실적 랠리로. 볼까요? LG화학을. 2016년도의 흐름은 유가가 강세를 띄죠. 유가 강세를 띄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시면은 LG화학의 주가 흐름도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차과적 내릴 때 여기